안녕하세요, 닥터 공구입니다. 바이메탈 홀칼타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판넬도 안 뚫린다, 어? 진짜 중국산이라 그렇다, 아 이런 거 왜 파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잘 뚫려요 라고 얘기를 해도 120mm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한 개도 못 뚫고 그 3만원짜리 날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왜 바이메탈 홀칼타가 잘 안 나가는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자, 일부러 제가 드릴도 DCD780,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780으로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고요. 1단계고 자, 드릴 모드인데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드릴이 지워졌는데 지금 드릴 모드거든요. 자,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코코 32mm입니다. 자, 가격은 7,000원이고요. 32mm 새 제품이고요. 자, Made in China 적혀 있죠. 자, 결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제품 제가 결합을 했죠. 자, 보통 바이메탈 홀칼타 끼우시고 작업을 하실 때 보통 회전 속도를 2단에 놓고 최대 토크로 놓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드릴 모드가 아닌 최대 토크로 작업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 힘이 없고 바이메탈 홀칼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충전 드릴의 회전수를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잘 안 뚫리는 거거든요. 이게 32mm로 어떻게든 뚫긴 뚫었어요. 이게 뚫긴 뚫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구멍을 몇 개 뚫지 못하고 불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개만 뚫어도 이 바이메탈 홀칼타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직접 구멍이 작아서 직접 비교가 어려우니까 구멍이 큰 120mm로 한번 회전 속도를 달리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2단계로 해서 자 최대 토크로 해놓고 2단계로 해놓고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안 돌아가죠. 자, 드릴 모드를 한번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안 뚫리죠. 이게 이 드릴 같은 경우는 1단계 모드였을 때 회전 RPM이 600이거든요. 근데 2단계였을 때는 회전 RPM이 2000입니다. 회전 RPM이 빠르다 해서 구멍을 빨리 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멍을 뚫을 때는 회전 RPM을 낮춰주고 이 부하를 줄여줘야 이 날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드릴다 그냥 세게만 돌리니까 날들이 못 버티고 날들이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임팩트 드릴 있잖아요. 뭐 DCF885나 FID2 뭐 이런 거 그런 임팩트 드릴에다가 아답터 사용해가지고 돌리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회전 RPM 28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이메탈 홀카타로 구멍을 뚫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메탈 홀카타가 구멍이 안 뚫린다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드릴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 한번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로 속도 조절을 줄이고 드릴 모드로 구멍을 뚫으면 바이메탈 홀카타 정말 잘 뚫립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정직한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